석포전인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환경부와 의견차가 크다며 최근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또다시 결정이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는 지난 2018년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채 안 돼 또다시 폐수 방류로 환경부에 적발돼 조업정지 120일 가중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인 경상북도는 결정을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재련소 측의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를 받아들여 결정을 석 달이나 미뤘고 그 뒤 환경부와 법제처에 차례로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는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례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조정 역할을 하는 곳으로 조정 사례가 드문 데다 정해진 결정 시한이 없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다가지고 그거를 재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거를 무단 방류로는 볼 수가 없고 변경 신고 사항이라고 환경부에 그게 재차 질의를 했는데 예. 이게 답변이 틀려가지고 환경단체는 시간 끌기, 봐주기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처분 결정을 확정짓지 못한 채 1년 넘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조업정지 20일 처분권도 지난해 1심에서 재련소 폐소 판결 이후 코로나 사태로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만 얽매여 있는 사이 석포재련소는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정상 가동 중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